주님 안녕하세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공주들이 모두 참석한다고 합니다, 페아. 비밀 지켜달라고 하니 서프라이즈 한 걸 절대 들켜선 안 돼. 서프라이즈! 아, 핑크 스타가 생일 선물로 네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는데. 진짜? 소원을? 역시 내 수호여자. 그게 알아. 고마워. 말도 안 되는 소원을 빌면 어쩌려고요. 난 몰라요. 말도 안 돼. 링을 초대하겠다고? 소원 들어준다면. 난 마음으로 축하해줄게. 퍼플, 이 또래 인어는 일곱 공주뿐인 걸 온 바다 세상이 다 아는 일인데 얜 남자잖아. 그럼 여자로 분장시키는 건 어때? 에? 레드, 너라면 가능하지? 난 안 가도 된다니까. 안 돼. 여장을 해도 걸릴 확률이 100%야. 불가능의 영역이지. 너 지금 나 무시해? 기다려봐. 기다리긴 뭘 기다려. 내가 꽉 잡고 있을게. 난 안 가도 된다. 이 정도면 안 걸릴 확률 90% 인정. 네? 그래도 안 돼. 인어 공주라면 자기만의 수호 요정이 있어야 한다고. 그건 어쩔 거야? 꿀꿀. 깜짝이야. 꿀꿀. 좋았어. 완벽해. 네. 이제 다 같이 출발해볼까? 퍼플, 우린 준비해야 할 게 있어서 레오랑 먼저 가고 있어. 몰래 따라와서 서프라이즈 파티 해주려고. 그 준비. 알았어, 빨리 와야 해. 이따봐. 들킬 뻔했네. 지친 건 아니겠지. 어쨌든 아니야. 이제부터 우리는 마리링 바리링 팝! 인어의 모습으로! 야! 난 물속에서 숨을 못 쉰다고! 날려줘! 넌 이제 인어니까 괜찮아! 야, 진짜네? 우와, 세상에! 우리 꼬마 공주들, 나팔이 세 번 울릴 때 동시에 짜잔 하는 거다. 네. 퍼플이 엄청 놀라겠지? 야, 들어와, 들어와. 퍼플이 왔대. 숨어. 얘는 내 손님이야. 오늘이 내 생일인데 너희도 축하해주러 와야지. 가실까요? 어서 오거라. 아빠? 근데 이 공주는 누구신고? 이 친구는 트로피칼 왕국의 레오. 아니, 레아 공주예요. 그런 왕국이 있었나? 어? 특이하게 생긴 수호 요정이로군. 어떡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럴 때가 아니지. 퍼플, 파티 준비를 하렴. 레아 공주는 할 말이 있으니 잠깐 따라와요. 저러다 들키겠어. 절대 안 들켜. 퍼플의 거짓말 덕분에 침입할 기회가 생겼다. 초대받지 않은 손님도 선물을 보내주지.
끝없이 복제될 수 있는 해상. 이 블랙 다이아의 선물을 받고 깜짝 놀라게 해줘라. 나팔은 언제 부는 거야? 나 배고파. 아우, 야, 좀 마. 뭐야, 옮긴다. 조용히 해. 드디어 시작하나 봐. 레오가 들키는 건 시간 문제야. 서프라이즈 때문에 모든 게 꼬였어. 어? 서프라이즈? 뭐? 아니야! 오, 우리 딸. 다른 공주들이 파티에 못 온다는구나. 모두 급한 일이 생겨서 못 온다고 해. 오, 안 돼. 내 생일 파티 기대했는데. 모르겠다. 파티 시작. 날 깜짝 놀라게 하려고 다들 숨어 있는 거지. 봐라. 내 친구들이 모두 못 온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딸 힘내렴. 대신 아빠가 선물을 준비했다. 여봐라, 나팔을 불어라. 예이. 시작하나봐. 다들 저기 있구나. 서프라이즈. 설마 서프라이즈가. 어차피 이놈은 누구냐. 버블버블 스타체인지. 여긴 어디지? 잠깐! 얘들아! 블로비야! 이런! 어플이 위험해! 레아 공주 괜찮은? 어? 공주가 아니잖아. 혹시 인간? 나중에 설명할게요. 뭐야? 이제는 끝이다. 어디 간 거지? 우리 집에 왔다. 버블, 우리가 왔나? 얘들아! 글로버피! 버블 파! 제니 윙! 해치워드 자꾸 또 나타나. 저건 가짜야. 진짜의 가시로 만들어졌어. 해삼의 복제 능력을 이용한 것 같아. 분명 본체가 이상한 어딘가에 숨어 있을 거야. 본체를 찾아서 복제를 막아야 해. 아무리 가짜들을 해치운다고 해도 본체를 없애지 않으면 계속 새로 생겨날 거야. 알았어, 찾아보자. 성이 너무 넓어. 버플, 우리도 찾아볼게. 나도 찾아보마. 그쪽은 부탁드려요. 전 저쪽을 찾아볼게요. 본체야! 얘들아! 저기야!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감히 내 딸을! 뒤야! 이제 사라질 시간이다! 그린 버블!
초대장도 안 받고 어디? 퍼플, 아빠에게 거짓말을 했더구나. 인간을 데려오다니. 죄송해요. 친구들이 모두 생일파티에 와줬으면 해서. 그래서 대체 이 인간아이는 누구냐? 얘는 내 첫 인간 친구 레오예요. 속여서 죄송해요. 퍼플은 물에 빠진 저를 구해준 고마운 친구예요. 절대 비밀을 말하지 않을 거예요. 관찰 결과 100% 믿을만해요. 오, 저도 믿어요. 좀 믿을만하죠. 맞아요. 너희가 정 그렇다면 믿어보도록 하지. 귀여운 육지 생물아, 나중에 또 보자, 그나? 그럼 다시 파티를 시작해볼까? 얼른 들어가자! 아니, 아니, 같이 집에 갈래! 오늘의